압승을 막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한 거죠. 동인을 만들어줘야지. 그럼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하는 민주당이 진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를 하면서 아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선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고개라도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 그래도 그나마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 50분 동안 국민들한테 의대 정원 2천 명 문제 없습니다라고 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보수층 같은 경우 이제 좀 이골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보수가 오히려 투표 포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래도 보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에서 몰리면 함께 힘을 뭉쳐서 결집했다. 어떻게 흐를 것 같아요? 수도권 보수는 포기하고 네. 지방 보수는 조금 결집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눠서 보자면 이게 대한민국이 유권자 지형이 진보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옛말입니다. 네. 이제는 거의 평평합니다. 인구 구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인구 분석할 때 55에서 65로 놓잖아요. 네. 옛날에 50에서 60 놨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65세가 베이비부머 세대이기도 하고 586 세대예요. 65세 미만 60에서 65세 사이가 민주당 더 많이 찍어요. 네. 지금 그만큼 인구 구성이 바뀌었고 정치적 성향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보수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포기할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그러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의 상업 지역 이런 곳들은 보수가 마지막에 2~3%씩 결집할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타 지역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요. 이건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60에서 65세 사이가 매우 남성들이 특히 진보화되는 경향이 진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화되는 경향 자체는 무슨 사상적, 사상적인 진보화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흐름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는 거니까 정권 심판의 흐름 자체를 자기가 진보화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형태가 있어서 수도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결집을 하려면 저희 60대부터 쫙 예를 들면 선거에 다 몰려 나와야 되는데 그걸 딱 막 갖고 있는 것이 65세까지 그 사이에는 남성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수도권은 다른 양상으로 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수 결집 현상이 생기면 조금 전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부산 지역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원래 이제 3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5석 가능하겠다. 5석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충분히 보는데요. 할 건데.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는 절반까지 한다는까지는 네. 저는 미치기 어려울 거라고 미치기 봐요. 어렵다. 네네. 그것만 하더라도 선전인데 물론 이제 제3자가 관전을 할 때는 선전인데 당선권에 굉장히 접근해 있는 후보들은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이런저런 이제 좀 불편한 현안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낙선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도 상당히 뭐 좀 있을 거고 저는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부산을 보면요. 연제구의 진보당 후보 그런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그 지역에서 구의원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닥 정치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론의 파고가 한 번씩 출렁이더라도 그걸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의 홍순원 후보, 해운대 갑일 겁니다. 주진우 후보와 붙었는데 이분도 구청장을 하면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조직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지역구가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록 있는 지역구의 후보들은 어쨌든 바람이 오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버티낸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배재정 후보가 부산 사상에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식 후보고 원래 이제 유명한 장재원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내리 사선인가 했던 지역구인데 자, 지금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시와 좀 뭐라 그럽니까 구도심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러면 좀 배재정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 그 지역구도 사실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은 지역구예요. 네. 지역구인데 장재원 의원이 3선을 했는데 아, 3선. 예. 예, 거기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의 역할도 크고요. 그다음에 배재정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 정치를 통해서 바닥을 다져놨는가 라는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부산을 이야기할 때 동쪽하고 서쪽하고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서쪽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가 유리하다는 게 인구 분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남 원적자가 많이 삽니다.
그리고 공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이런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가 기층 활동을 잘한 분들은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강서구, 북구, 그다음에 사하 이런 데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게 이제 부산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지역구가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이 맞붙었던 부산 남구인데요. 네. 박재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 네. 지금 뭐 티격태격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면전 상태에서 초박빙이다. 오히려 박수영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다. 네. 이런데 이 지역구는 어떻게 갈 거로 봅니까? 모르겠어요. 오픈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원래 이제 박재호 의원 지역구에는 문현동 혁신도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옛날 구도심을 꾸고 있는데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원래. 네. 근데 그 박재호 의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 보수 야당의 흐름을 또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그 전에 경제민주화 이렇게 하면서 진보적 색채를 많이 띄었는데 이 박재호 의원이 갖고 있는 게 YS 비서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에요. 이러면서 이 부산의 야당의 흐름의 적통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작동했던 측면들도 있고 정치 활동 방식도 과도하게 진보적인 이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박재호 의원이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데 이게 선거구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네. 진짜 세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고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 다, 예, 두 사람 다 역량이 출중한 현역 의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양산을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예.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현역 의원 두 사람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예. 여기도 대충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뭐, 당연히 김두관 후보가 이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추세 예, 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조국이라는 인물이 쑥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 배출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과거에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한 거 하나랑 특이한 인물 두 명이 있죠. 장해찬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정리할 줄 알아도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장해찬 후보를 정리를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머뭇거린다는 거니까 머뭇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용산의 어떤 그림자 때문에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지역에서 모르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겠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진우라고 하는 핵심적인 참모가 와 있는데 여기도 지구인내라고 하는 흐름들이 여론조사상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부산의 지형에서 보수의 결집과 어떤 휘임 현상을 갖다가 다시 반대로 역전할 수 있을 어떤 힘들을 갖다 좀 상쇄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정당 지지율이에요. 최근에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상황을 보니까 이 얘기는 좀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니면 중도층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바람이 부산에서 불면 당연히 낙동강 상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는 울산까지 쭉 지금 올라가는 기세가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보다 부산 지역의 상황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가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국힘 쪽은 의석을 더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석 정도는 갈 거라고 했는데 뭐 10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6-7석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3-3-1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이 세 개, 이제 경남이 세 개, 울산이 하나. 아, 네. 제가 또 7석인데 제가 또 10석은 넘을 거라고 보는 거죠. 10석은 넘고. 12석, 13석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게 조국 장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게 부산이 단일 도시 중에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배출한 도시 아니에요? 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이나 배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제가 그 영도구에 있는 봉래산에다가 그 바위가 있어요. 꼭대기에. 세 분 대통령 얼굴 바위에 파자.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부산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펄펄 끓는 곳이에요. 네. 역동성이 제일 심해요.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 지역구의 시의원을 민주당을 당선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국민의힘으로 또 왕창 줘버립니다. 그 정도로 역동성이 살아있는 도시인데 이 역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대통령이야. 네.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을 부산에서는 또 우리 동네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펄펄 끓어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인구 구성 자체가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전국화된 도시입니다.
호남 사람들도 있고요. 충청 사람들도 있고요. 경북 사람들도 있고요. 강원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국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끓고 있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양당에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 YS를 놓치고 있어요. 부산에는 분명히 YS가 있습니다. YS가 있는데 양당이 YS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 자체의 색깔이 극우화되면서 YS를 놓치고 있고요. 민주당도 YS가 우리 편이었는지 저쪽 편이었는지 애매한 거야. 나중에 당적을 보면 분명히 저쪽 편이야. 저쪽 편인데 YS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 상고의 역사 이런 것들은 또 민주당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YS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국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